어유 5,000부 5,000 어유 계속 올라가네 이게 처음부터. 너 이렇게 컨셉 잡고 시작할 거야? 전하 프로모션부터 빨리 설명해야 됩니다. 전하 인사부터 드려야 되지 않나? 아 인사라도 빨리 하십시오. 전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대한민국 힘내자 프로젝트 3탄 오늘 어마어마한 상품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아우 반응부터 뜨겁네. 백성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어옵니다. 전하 반가 예 응원할게요. 고고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오늘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민생 시리즈를 갖고 왔는데 야 간단한 상황극을 통해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었는가? 준비되었습니다. 전하 그럼 해볼까? 전하 백성들이 굶어 죽고 있사옵니다. 전하! 그 정도로 지금 힘든 것이냐? 전하! 나는 몰랐네. 굶어 죽을 것까지. 전하 빨리 프로모션을 보여주시옵소서. 전하! 그래. 그래가지고 오늘 내가 오늘 대한민국 힘내자 프로젝트 3탄 어마어마한 상품을 가지고 왔노라. 어떤 상품이냐? 우리 백성들도 알다시피 민생 시리즈를 갖고 왔노라.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전하 무슨 전화를 그래. 아니, 민생 시리즈 오늘 여러분들 어마어마합니다. 전품목 10% 할인까지 화장지, 각티슈, 물티슈, 민생김, 컵라면, 짜장라면까지 총 10%를 다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라 여러분들 보이시는가? 지금 오늘 구매한 고객에서 10분을 추첨을 통해서 10만원 상품권을 줄 것이니라. 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다. 떠다다다. 전하 남는 게 있사옵니까? 전하 국고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전하 어차피 내 국고 아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짜잔 빠밤 오늘 최다 구매 고객에게는 50만원 신세계 상품권을 갈 것이니라. 전하 성인이 만극하옵니다. 전하 와우 지금 반응이 너무너무 좋은데요. 대박 혜택 할인 혜택 정말 잘 받네요. 다양하네요. 전하 얼굴이 가려지고 있사옵니다. 전하 내 얼굴이 중요하지가 않다. 오늘 이 상품이 중요한 것이니라. 맞습니다. 아니 그러면 민생 제품만 이렇게 사면 50만 아직 당신 차례 아니야. 그래가지고 오늘 이 상품을 가지고 왔는데 네. 어떤 사람이 이 상품을 가지고 왔는가? 전하 민생을 들고 온 사람이 있사옵니다. 전하 어떤 사람인가? 전하 뭐 현대사회에서 왔다고 합니다. 전하 좀 떨어져서 얘기해 주겠는가? 전하 네.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전하 바로 들라하라. 네놈! 네놈 집중해라 네놈! 예. 제품을 당장 설명하지 못할까? 안 그럼 네 목을 베어버릴 것이야. 정말 오늘 초특가로 준비를 했습니다요. 어떤 제품이냐? 바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자 일단 이마트 24 민생 시리즈입니다. 제가 이마트 24 직원으로서 나왔는데 원래 할인을 안 해줘요. 근데 오늘 10% 할인으로 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일단 화장지 너무 잘 나갑니다. 신세계 베스트 아이템 저희가 30롤 한 팩만 드리는 게 아니라 두 팩 60롤이 가는데 16,200원에 무료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쪽으로 오시면 짜장면은 40봉에 저희가 한 박스로 19,800원 그리고 민생김은 저희가 11,250원 그리고 컵라면은 저희가 잠깐만요 컵라면은 16개 한 박스에 8,820원 그리고 물티슈도 굉장히 잘 나갑니다. 요게 보시면 한 팩에 200매거든요. 200매 물티슈 20팩에 27,000원 그리고 각티슈 요즘에 가격 진짜 비싸잖아요. 뭐 크린, 넥땡 뭐 많이 구매를 하시지만 민생 미용 티슈는 가성비가 좋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 3개입 그리고 250매입니다. 총 12박스를 드릴 건데 12,60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초특가라는 거. 자 일단 여러분께서 설명 구매하시기 전에 아까 프로모션 얘기도 들었지만 오늘 50만원 드릴 거예요. 그거 한번 주세요. 네놈! 자 오늘 50만원 드립니다. 최다 구매 고객 오늘 이 민생 6개 제품들 중에 가장 많이 구매하시는 고객 한 분을 뽑아서 저희가 50만원을 드릴 거기 때문에 절대 놓치시면 안 되고 그리고 구매 많이 안 했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10만원을 저희가 이렇게 드릴 거예요. 한 개를 사시든 컵라면 하나를 사든 뭐 김 하나를 사든 저희가 오늘 방송 중에서만 신세계 상품권 10만원 추첨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께서 오늘
1시간 안에 빨리빨리 구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야야야 네이놈! 네네 설명 잘했어요? 도대체 힘내라 대한민국이 무엇인가? 힘내라 대한민국 오늘 전 품목 10% 특별 할인점 민생 브랜드 원래 할인 안 하는 브랜드예요. 이마트 24 가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10% 초특가 할인이니까 여러분께서 오늘 꼭 이렇게 구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 아 말을 잘했다. 야야야 이마트 24가 원래 할인 안 하고 민생 브랜드가 할인을 안 한다고 하지만 오늘 특별히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10% 할인이 들어간다. 전하 대한민국이 힘이 넘치는 것 같사옵니다. 전하 아유, 지금 우리 반응들도 엄청 뜨겁다. 아우 구성이 좋다는 댓글이 엄청 많사옵니다. 전하 전품목 할인 디귿디귿디귿은 뭐냐? 아, 저도 덜, 잘 모르겠사옵니다. 전하 내가 옛날 사람이라. 전하 옛날 사람이라뇨. 옛날 사람 아니야 지금? 1800년도입니다. 어? 1800년도 1800년도면 옛날이지. 아, 우린 저긴 모르니까. 알았어, 알았어. 네, 알겠습니다, 전하. 컨셉 뭔가요? 컨셉 활용하네요. 네. 왕도 쓰는 민생 시리즈. 그러면은 어떤 상품부터 먼저 볼까? 전하, 제가 닥달하고 오겠습니다. 그래, 그래. 네, 이놈! 다른 휴지보다 좋지 않으면 네 목을 베어버릴 것이야. 알겠습니다, 그 민생... 당장 하나부터 차근차근히 설명할 수 있도록. 야야! 그럼 바로 민생 화장지부터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야야! 자 일단 어디 나라 사람인가? 야야! 자 일단 근데 많은 분들이 프로모션을 이제 얘기를 드리셨는데 지금 구매를 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오늘 방송 중에 여러분들 최대 구매 50만 원을 드리거든요. 50만 원 추첨을 통해서 드리니까 여러분께서 장바구니만 담지 마시고 그리고 상품 설명 말고도 상세 페이지 들어가면 저희가 할인 대가 다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구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설명하겠습니다. 야야! 너 말이 왜 이렇게 빠르냐? 자, 일단 나는 쇼미더레퍼인 줄 알았다. 민생 화장지 중에 베스트 아이템이에요. 베스트 아이템. 베스트가 무엇이냐? 베스트가 최고. 최고.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산다. 지금 2020년이잖아요. 설명을 마저 하라 네이노. 네, 알겠습니다. 이게 천연 펄프로 되어 있습니다. 천연 펄프로 세 겹에다가 27m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게 60놀에서 16,020원? 진짜 만나볼 수가 없는 가격? 왜냐면 그 기본적으로 약간 이 가격대에 좀 세 겹 이렇게 보잖아요. 세 겹이에요, 세 겹. 세 겹짜리 이렇게 보면 그렇죠. 거의 한 약간 16m나 좀 길이가 짧은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먼지 안 나는지 보고 구매를 하겠다고요? 알겠습니다. 이게 먼지가 안 나요. 보여주거라 네이버. 빨리빨리 안 보여주나 네이버. 아 제가 보여주나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럼 누가 보여주냐? 그냥 잡은 사람이 빨리빨리 보여주자고. 자, 알겠습니다. 이게 먼지가 많이 날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 겹을 구매하시는 이유, 천연 펄프를 구매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휴지는 딱 그거 하나예요. 제가 자취 진짜 오랫동안 하면서 딱 하나 느낀 거는 두껍고 먼지 안 날리고 길고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먼지도 안 날리는 거. 먼지 안 날리죠? 우리 네이버 분들도 보여드릴게요. 먼지가 이렇게 날리지 않습니다. 베스트 아이템인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부드럽거든요. 만졌을 때 그 촉감을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이 가격대에서는 절대 약간 솔직히 말해서 약간 크린의 땡 그 정도의 느낌이 나요. 두꺼우면서 약간 부드러운 느낌이 나거든요. 약간 엠보싱도 들어온 것 같구나. 엠보싱도 들어왔고 이 텐션감도 딱 이렇게 보시면 오. 야 이게 진짜 이래서 약간 민생 시리즈 그리고 오. 이게 가성비 가 그리고 거품을 싹 뺀 가격이니까 너무나도 이렇게 좋은 거예요. 네 이놈! 세 겹을 완벽하게 보여주라. 세 겹을 완벽하게? 그래, 지금 많은 백성들이 세 겹이 궁금해하고 있다. 자, 세 겹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댓글 계속 이렇게 올려주세요.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이마트 24 직원이니까 다 설명해드릴게요. 이게 쟁여두고 싶어요. 쟁여두셔야죠. 네. 그 휴지는 뭐 유통기한이 따로 없습니다. 이렇게 가격 할인 좋을 때 여러분께서 쟁여두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펄스데이... 선물도 하시고, 예예. 펄스데이님께서 세 겹을 완벽하게 보여주라! 알겠습니다. 세 겹을 완벽하게 보여주라, 니 놈! 완벽하게, 야야! 완벽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쪽에 세 겹을 이렇게 보시면, 자, 보세요. 한 겹. 자, 보세요. 한 겹. 그리고 두 겹. 그리고 세 겹입니다. 완벽한 세 겹이구나. 이렇기 때문에 약간 두께가 있기 때문에 약간 엠보스처럼 굉장히 부드럽고 좀 촉촉함을 좀 느껴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휴지 굉장히 잘 나갑니다. 지금 한 몇 개 정도 구매하셨을라나? 자, 최다 구매 고객이 저희가 오늘 50만원 드리잖아요. 지금 댓글로 한 4개 구매했어요 라는 얘기가 있는데 자 그러면 50만원 받으시려면 4개보다 좀 더 구매하셔야 돼요. 가격이 아니라 몇 개를 구매하셨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4개 구매하신 분이 계시니까 5개를 구매를 해야겠죠? 내가 구매해야겠다. 빨리 구매해야 돼. 왜냐면 50만원을 드리는 게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생필품을 사시고요 백화점 가시는 거예요. 생필품 사신 다음에 백화점 가면 오늘 프로모션 열려있고 확실히 자 휴지에 대해서 약간 덧붙여서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지은아?
그래 어디 한번 설명해 보거라. 화장지잖아요. 여러분 일상보다 화장실에서 겁나 라니 겁나 되게 많이 사용하게 될 거예요. 일상보다는 화장실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연팔팔을 좋아하실 거예요. 왜? 민감한 부위에 닿기 때문에. 그 느낌 자체가 부드럽게 터치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세겹이잖아요. 세겹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민감한 부위 닿았을 때 흡수력이 솔직히 약간 롤리 얘기 잘 통하네. 잘 통하네. 어디 사람인가? 어디 저도 평양 사람이요. 평양이요? 진행하시죠. 자 이게 솔직히 이 화장지는 언제 가장 많이 쓰냐면 물론 뭐 테이블 위에 거실 소파 테이블 위에도 놔두지만 컴퓨터 책상 위에도 있죠. 가장 중요한 그 화장실 갔을 때 중요 부위를 그 약간 처리할 때 일 처리할 때 많이 쓰시는데 그렇지. 부드러운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사용했을 때 진짜 부드럽잖아요. 엄청 부드럽습니다. 자 우리 얼굴 한번 문대 볼까요? 어때요? 네 이놈 뭐 하는 짓이냐? 알겠습니다. 목을 베어버릴 것이야. 어떤지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이 촉감을. 일단 촉감 자체가 이래서 고객님들이 천연팔프를 굉장히 찾으시는 것 같은 게 네. 일단 부드럽고 민감한 곳에 닿는 것만큼 부드러운 거 되게 중요하고 물에 잘 녹기 때문에 요즘 화장실에 휴지통에 버리는 사람들보다 변기통에 버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직접 보여주거라. 그럴 때 우리 여러분들에게 물에 잘 녹는지 직접 보여주거라. 물에 잘 녹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마트 24에서 한번 보여줄 수 있도록. 제가 이마트 24 직원 오늘 할 게 많네요. 제가 이마트 24 직원이니까 네. 이렇게 넣고 진짜 직원인 줄 알아요. 아 진짜 직원인 줄 알아요? 네. 근데 저희가 같은 계열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네. 같은 계열이기 때문에 20% 할인이 가능한 거예요. 매장 가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셨을 때 이 금액은 절대 못 보시는데 오늘만 단하루 10% 할인을 진행을 하니까 와 이거 뭐예요? 내 말하는 사이에 지금 몇 번 안 흔들었는데 녹아버렸어. 다 녹죠. 다 녹아요. 우리 이케 이케 예수님께서 질문하셨다. 뭐라고요? 아니에요. 계속하세요. 네, 변기가 막힐 그런 전화. 약간 확률이 좀 줄어드는 거예요. 왜냐면 변기 막히면 약간 그 집주인이 찾기 시작해요. 누가 뭐를 버렸나, 뭐 안 했냐, 화장지 너 화장실 변기 옆에 휴지통이 없어? 너 때문에 막혀.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너 때문에 막혀. 물 녹는 걸 보여주시면 네. 굉장히 마음 좀 편하게 그렇죠. 그리고 사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전화. 지금 제가 사용해 보니까. 우유지 쓸만한 것 같습니다. 전하. 그래 우리 지금 반응도 너무 좋구나. 전하. 우유지겠네. 우유지님께서 믿고 사용하는 신세계 TV 쇼핑 제품입니다. 우리 백선님들께서 아주 똑똑하고 현명한 분들밖에 안 계시구나. 가격이 정말 착해요. 한번 잘 써보시죠 전하. 써보시죠 전하. 내가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 것이냐? 그냥 마음대로 닦아보시죠 전하. 매화틀을 가지고 오라. 매화틀이 뭔지 아냐? 잘 모르겠사옵니다 전하. 이런 무식한 놈. 알려주시옵소서 전하. 그 있어 매화틀. 그래가지고 오늘 네. 여러분들 아 목소리가 너무 목이 너무 아프다. 천천히 얘기하세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이는 화장지뿐만 아니라 지금 각티슈, 물티슈, 민생긴, 컵라면, 짜장라면까지 해서 총 상품 10% 할인 들어가니까 여러분 오늘 방송 끝까지 지켜봐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화장지 같은 경우에는 이 한 팩 30롤만 가는 게 아니에요. 총 60롤이 가니까 와. 받으셨을 때 풍요로움. 이제 겨울이잖아요. 월동 준비하셔야죠. 밖에 나가기도 싫잖아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은 이런 거 이거 사는 게 짐이에요. 자 이렇게 드려옵니다 전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마트에서 네. 산다고 하면은 네, 이걸 무겁잖아. 들고 가는 게 부피도 크고 번거로워. 손이 안 남아. 배송도 잘 안 해줘요. 아, 돈을 받거나 맞아, 그러실 맞아. 텐데 네. 어떻게 보면 이거 휴지 팔아서 배송비 얼마 남겠어요. 그래요 그래요. 근데 저희는 무료 배송으로 보내드리니까 고객님들 받으셨을 때 굉장히 만족스러울 거예요. 오케이 그, 딸기사나무님께서 네. 휴지 4개 주문했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 4개 분에 50만원에 지금 가까워지고 계십니다. 좋아요. 과가워지고 계십니다. 아니 휴지 네? 휴지 60롤짜리를 4개 샀으니까 6,4,2,4 240롤을 사고 50만원을 챙겨가는 건가? 그렇죠. 50만 오늘 다 드립니다. 왜냐면 진짜 이마트 24 그리고 또 신세계 TV 쇼핑 아니겠습니까? 오늘 정말 많은 걸 드리려고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한 시간 안에 좀 집계된 그 수량으로 그 최다 구매로 좀 이렇게 드릴 것 같아서 근데 여러분께서 나는 좀 많이 필요 없는데 구매를 좀 안 하는데 이런 분들도 줘보세요. 10만 원. 10만 원. 왜냐면 하나만 구입하셔도 컵라면 8,820원짜리 구매를 하셔도 저희가 방송 중에 추첨을 통해서 추첨을 드릴게요. 지금 백화점 요즘에 겨울옷 너무 좋은 게 많더라고. 백화점 가서 사셔야죠. 10만 원 받으세요. 여봐라. 하나라도 일단 구매를 해야 돼. 오늘 찬스는 얘기해. 50만 원 받고 K2 하나 장만해야겠다. K2요? 올 겨울에. 아니 근데 몇 년생이시길래 여봐라. 그 줄 아세요? 다음 제품은 무슨 제품이냐 이 자식아. 전화. 그 다음에 각티슈입니다. 우리가 각티슈. 네 이놈. 예예예. 다른 제품과 차별점을 얘기하지 못하면 네 목을 베어버릴 것이야. 다른 제품과 일단 차별점을 얘기를 드리자면
일단 그렇지. 가격적인 부분들을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지 좋지. 자, 왜냐면 이게 각티슈가 제가 뭐 크리넥스 각티슈도 쓰지만 솔직히 약간 부담스러운 게 있어요. 뭔가 그 약간 집 뒤로 왔을 때 각티슈 많이 들면 저 등짝 때려요. 내 거 너무 많이 쓰지 말 비싸니까. 여기 뒤에 자국이 남아있지 않느냐. 자국이 남아요. 근데 오늘 저희가 12박스를 드릴 거거든요. 와, 12박스? 근데 기본적으로 12박스? 너무 많이 가는데? 12팩. 12팩. 우와. 그러니까 12팩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12,600원이에요. 기본적으로 4팩 가는데 원래 크리넥스가 한 이 정도 가격 하거든요. 근데 또 이 얘기를 하실 거예요. 품질에 대해서 안 좋지 않을까? 저희 일단 사무 확정 안정성 됐고요. 네. 미용 티슈 우리 아이도 좀 이렇게 많이 닦아주니까 그 딱 뽑았을 때 먼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이 먼지 안 날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한 장 한 장씩 뽑히는 게 너무 좋다. 그렇지. 한 장 한 장씩 뽑히고 그리고 이게 천연 펄프인데 어떤 천연 펄프냐면 천연 펄프 중에서도 가장 좋은 소재인 그 버진 펄프를 사용했어요. 버벌전트를 해야 헷갈려가지고. 네놈! 버벌전트는 누구인가? 버진 펄프를 썼어요. 그래서 버벌진트? 촉감이 잘 모르게 싸웁니다, 전화. 촉감이 이렇게 딱 보면 딱 만졌을 때 굉장히 보들보들해요. 근데 이렇게 만졌을 때 원래 약간 안 좋은 휴지들 먼지가 이렇게 날리잖아요. 먼지 안 날리잖아요. 보세요. 이게 굉장히 그러네. 각티슈도 뭐 매장 그 이용하시는 분들도 너무 좋고 우리 아이가 있는 고객님 이왕이면 민생 미용 티슈로 이렇게 들어오세요. 근데 이놈 써보니까 부드럽구나. 네, 약간 솔직히 미용 티슈는 이거 잘 보세요. 고객님을 생각할게요. 제가 미용 티슈는 이게 왜 미용 티슈인 줄 아세요? 막 개기름 이렇게 닦을 때도 보세요. 이렇게 수염 같은 것도 이렇게 닦을 때도 이렇게 사용하셔도 돼요. 내 수염을 지워버리느냐 내 이놈! 사무니까 저희가 사무의 안정성에 그다음에 천연 펄프 이렇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다 천연 펄프의 또 장점은 뭐냐면은 보여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이거죠. 찢어냈을 때에도 네. 불구하고 네. 먼지가 날리질 않으니까 어때요? 야 이거 이래서 고객님들이 만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먼지가 안 날리니까 어디서 사용하셔도 먼지 날릴 걱정 하나도 없이 사용할 수가 맞습니다. 있는 거지. 그러면은 우리 자녀들이랑 같이 사용을 해도 좋다는 거고. 전화 당연하죠. 전화 보세요. 자 우리 따라 찾아봐 보세요. 이게 어떨 때 많이 쓰냐면 이렇게 약간 할 때 입 같은 거 막 이렇게 닦을 때 이렇게. 네이놈 어디 이렇게. 전화. 전화 죽을 죄를 저 싸웁니다. 네이놈 이렇게 닦을 때 이렇게.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프로모션 설명해 주시옵소서. 전화. 야, 미용 티슈 써보니까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가만히 전화. 있다가 당했어. 전화 가격 한번 알려주십시오. 전화. 그래 오늘 지금 상품 네. 가격 한번 알려준다. 일단 지금 목이 너무 아픈데 그냥 편하게 얘기해. 편하게 얘기해도 될까요? 너무 편합니다. 오늘 전품목 10% 할인 들어가가지고 화장지, 각티슈, 물티슈, 민생긴, 컵라면, 짜장라면까지 그러는데 각티슈 12곽에 12,600원. 와. 12,600원 오늘 10% 할인 오직 신세계 쇼핑 라이브에서만 보실 수 있는 금액입니다. 아니 지금 여러분, 내가 마트 24를 가보세요 직접. 절대 세일 안 해요. 아까부터 계속 댓글을 보고 있는데 너무 재밌다. 너무 상품 좋다. 역시 민생 브랜드다. 반응이 너무너무 대박이에요. 그리고 요거 저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네. 제가 전품목 10% 할인 말씀드렸죠. 네. 그리고 오늘 구매 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가지고 10분을 뽑아서 10만원 상품권 갑니다. 신세계 상품권 10만원 갑니다. 아니 신세계는 남는 게 없게 싸웁니다. 전화 내가 알바가 아닙니다. 오케이. 네, 그리고 오늘 최다 구매 고객에게는 신세계 상품권 보이시죠? 얼마예요? 50만원을 50만원? 그렇죠. 뭘 살까요? 전화 50만원이면은 이거 다 구매해도 솔직히 남죠. 10만원이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럼 나머지 40만원으로 쇼핑을 하는 거야. 이마트 가셔도 되고요. 신세계 백화점 가셔도 되니까 마음대로 쇼핑해 볼 수 있는 시간. 오늘은 생필품 사고 백화점 가자 프로모션. 구매 완료요. 지금 혜택 대박입니다. 라이브 응원합니다 라고 말씀해서 지은아 한글 잘 읽는 편입니다. 그건 당연히 한글을 잘 읽어야 되겠죠. 지은아 혹시 까막눈입니까 지은아? 이 자식이 어느 안전이라고. 농담이옵니다 지은아. 그러면은 우리 지금 상품 소개를 잘 했으니까 제가 한 번만 훑어도 되겠사옵니까 전하? 그래 어디 한번 훑어보. 천천히 훑지 않으면 네 목을 내버릴 것이야. 내가 괜찮다고 했잖아. 천천히 내가 괜찮다고 했잖아. 자 일단 저희가 민색씨를 다시 한번 더 50만원 그거 한번 주세요. 50만원 저희가 드린다는 얘기를 좀 드리겠고 근데 여러분들께서 어떤 제품이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밑에 바로 상세 페이지가 있거든요. 이거 터치하셔도 좋은데 제가 천천히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민생 화장지 저희가 30롤이 아니라 이거 두 개 갈 거예요. 60롤 이렇게 드릴 거고 근데 가격이 16,020원입니다. 하나당 가격으로 치면 엄청 이렇게 싸거든요. 자 그리고 이거 짜장
짜장라면도 40봉 한 박스에 19,800원이고요. 그리고 민생김도 정확하게 64봉에서 11,250원. 그리고 민생라면 한번 요거 잡았어요. 요게 약간 제가 봤을 때 좀 가성비가 좋을 것 같아요. 컵라면 16개 한 박스에 8,820원인데 자, 이거 살짝만 이렇게 잡을게요. 자, 아 이거 할인 말고 그 10만 한번 주시겠어요? 자, 이게 왜냐면 제가 돈이 많이 가는 사람이요. 최다 구매 고객이 50만 원 받는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게 8,820원이에요. 이거 하나만 구매를 하셔도 10만 원권 추천 받을 수 있는 찬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내가 필요한 거, 이왕 생필품은 오래 쟁여주고 무조건 쓰는 제품이잖아요. 내가 뭐 구매를 해야겠다, 그럼 지금 구매를 하셔야 돼요. 10만 원 방송 중에 저희가 방송 남기기 거의 5분 10분 전에 10만 원 추첨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구매를 하셔도 드릴 거니까. 근데 내가 좀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 많이 구매하셔서 50만 원 이렇게 드릴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티슈 살짝 얘기를 드리고, 물티슈 20팩에 27,000원, 깍티슈 저희가 12개 해가지고 12,6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설명하거라. 네. 지금 이응님께서 티슈 구입했어요라고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 몇 개 구매했는지 여러분들 댓글로 좀 이렇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몇 개 이렇게 남겼다 그러면 내가 몇 개 상황, 내가 최다 몇 개 지금 구매하고 있지, 이렇게 좀 알 수가 있잖아요. 구매했어요. 지금 구매했어요. 가격 싸네요. 강추. 아, 근데 이마트 24 민생 시리즈는 너무나도 유명해요. 진짜 라면 한 봉지로 390원대로 판매해서 100만 개를 돌파했었거든요. 이마트랑 같은 이런 계열사, 비슷한 이렇게 계열사긴 한데, 그 이마트는 또 유명한 브랜드 노브랜드 이제 매장까지 있잖아요. 그만큼 되게 가성비 좋게 잘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마트 24에서 민생 시리즈를 만들었는데 진짜 여러분들 아마 사용해 보시고 만족할 거예요. 저도 자취하면서 저희 집 오면 좀 사람들이 놀래요. 민생이 뭐야? 다 민생이거든요. 뭐 물티슈부터 화장지 있는 롤 화장지부터 저는 다 민생 시리즈 사용합니다. 자, 좋다 좋아. 백성들이 아주 50만 원 상품권에 금액을 그냥 달달 붓고 있구나. 잠깐만 그게 무엇인가? 아 전하, 제가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전하. 무엇인가 가지고 와. 민생 라면이옵니다. 전하. 가지고 오너라. 전하, 민생 라면이옵니다. 가지고 오너라. 16개 8,820원이옵니다 전하. 가지고 오너라. 전하, 한 입만 먹어보면 안 되겠어. 잔물도 위아래가 있거늘. 전하, 일단 먹어보겠사옵니다 전하. 이것이 민생라면이옵니다. 아, 그것이 민생라면이구나. 먹어보겠사옵니다. 오, 맛있겠다. 어휴, 너무 다들 배고파가지고 아무 말을 안 하는구나. 내가 엄청 고맙다. 어우 섬 맛있겠다. 막 어우 와 큰 냄새. 많은 고객님들도 고객님들이 보시면 면이 얇아요. 그래서 바쁜 현대인들 아유 물 넣고 얼마나 기다려, 못 기다리잖아요. 금방 익어요. 우리 그 아시죠, 그 군인분들은 행군 한번 갔다 오면은 이런 거 주잖아요. 딱 그 맛이에요. 너무 맛있고 쫄깃쫄깃하고 칼칼한 맛이 지금 목이 약간 칼칼해. 자, 그 호위무사님 무슨 맛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육개장 약간 삼합면 그런 맛이 나요? 약간 그런 맛이 나요. 왜냐면은 면의 그 얇기가 느낌 아시죠? 이거 금방 익고 쫄깃쫄깃한 면. 그만 먹어라. 나도 한 입만 달라. 기다리시오 전하. 어우 맛있게 먹네. 자 전하, 이제 제가 준비했사옵니다. 전하 이제 우리 호위무사를 나가시오. 제가 이제 우리 아이고 밑으로. 이게 또 우리 전화가 풍채만 보면 이게 또 먹방이 또 광태지 아니십니까? 예, 이게 드디어거나 이 민생라면. 야야. 이게 그러면 우리 가격 설명을 한번 해줄 수 있는가? 아, 알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 구매를 하셔야 되는 이유, 이제 컨셉을 버리고 구매를 하셔야 되는 이유. 제가 아까 댓글 봤는데 10개 구매했어요라는 댓글 제가 봤습니다. 지금 대박이에요. 지금 이게 왜냐면 10개? 50만 원 저희가 프로모션 최다 구매. 저희가 민생 시리즈 6개 중에 최다 구매하신 고객들 중에 오늘 뽑을 거예요. 오늘 50만 원 드릴 거예요. 솔직히 이거 신세계 백화점, 제가 지금 요즘 캐시미어 코트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날씨가 쌀쌀해졌잖아요. 구매할 수 있는 찬스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많이 필요 없어서 아 나는 50만 원 안 뽑히겠는데 걱정 마세요. 저희가 10만 원 하나만 사셔도 지금 우리 왕이고 한번 잡아보세요. 우리 황제 이 왕이 먹는 컵라면 8,820원짜리를 구매를 하셔도 10만 원을 오늘 받으실 수 있는 찬스가 있다는 거. 아시겠어요? 너무 맛있는데? 냄새부터가 너무 맛있어. 한번 먹어주세요. 아니 이게 그리고 개당 가격으로 따져보니까
한 개당 550원 꼴이더라고요. 어, 맞아요. 550원. 편의점에서는 솔직히 이 정도 크기면은 850원이야, 요즘에. 맞아. 어. 그 육개장 그 사발면 그쪽 맞아. 라인들이 약간 850원 라인이거든요. 근데 그... 왜 나한테 반말하는 거야? 어, 죄송합니다. 죽을지. 네 놈! 바로, 바로 먹어. 죽을지. 바로 먹어보겠다. 먹어보시죠. 와, 오! 지금 백성들의 맛 표현 기대를 엄청 하고 있사옵니다, 전하. 이게 그 김치라면 맛도 살짝 나면서 어, 김치 사발. 육개장 맛도 살짝 나면서 어머나? 얼큰해요. 거기다 불렀어, 얼큰. 어우. 야, 이 아침에 어우. 아, 미치겠다. 어, 출근길이신가요? 죄송합니다. 보는 사람도 먹고 싶어진답니다, 전하. 와, 확실히 우리 왕님께서 잘 드시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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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아니 이 정도면 CF 아닙니까, 전하? 와, 자 근데 여러분들 자 아셔야 될 게 라면 CF가 아니에요. 저희가 오우, 오늘 진짜 민생 시리즈 이렇게 얘기를 드릴 거고 저희가 이렇게 상품 설명을 드리지만 좀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밑에 상세 페이지가 있거든요. 일단 한번 둘러보고 가세요. 둘러보고 가셔야 되는 이유 저희가 50만 원 추첨을 통해서 오늘 드립니다. 와우. 최다 구매 고객한테 드릴 거고요. 근데 한 개만 사셔도 저희가 10만 원 이렇게 드릴 거니까 놓치지 마시고 자 라면 드셔보니까 네, 어땠어요? 라면 일단 라면은 진짜 뭐 두말 라면은 라면입니다 여러분들 두말 할 거 필요 없이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치 사발면이랑 이제 육개장의 맛이 살짝씩 나면서 거기다 플러스 얼큰한 맛까지 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야 지금 갑자기 또 라면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 자 아, 이제 그래요? 짜장 라면 한번 이렇게 먹어보도록 할게요. 나 여기 짜장라... 지금 입 주변에 네. 묻었는데 이거 좀 뭘로 닦아야 되지 이거? 아, 그렇지. 이럴 때는 미용 티슈로 자 얼굴을 이렇게 용 말을 조금 자 이제 짜장라면 보러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안녕하세요. 호이우사예요. 짜장라면 먹기 전에 물 티슈로 입 한번 닦아 보겠사옵니다. 아까 라면을 먹었으니까 입을 한번 닦고 먹어볼게요. 뭐가 없어졌는데? 수염이 없어진 후로 굉장히 잘 닦여놓은 물티슈도 여러분들이 같이 볼 수 있고 짜장라면이에요. 아 이거 아시죠? 괜히 오늘이 일요일이 될 것만 같은 그 느낌? 그럼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 계란이고 뭐 필요 없어 그냥. 지금 면이? 뭐 이렇게 말을 많이 했사옵니까 전하? 면이 이게 야 그래도 이것도 맛있죠 뭐 짜장면도 불어야 제맛 아니겠습니까? 내 놈 왜 말이 없느냐? 지금 원래, 마이크가 다 비지 않았네? 아, 근데 오늘 약간 유튜브 느낌으로 먹는 건가? 근데 원래 ASMR이 약간 집중 약간 아, 해줘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시죠? 집중해주세요. 견뎌내야 돼. 감독님, 짜파게티 냄새 좋죠? 먹어보겠습니다. 어우. 아니 지금 그림상으로 봤을 때 약간 매콤해 보이는데 맛이? 약간 빨기 살짝 빨개 보이는데? 어때? 어때? 맛이? 아 잠만 닦고 봉지당 500원쯤 안 되는 것 같네요.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는 짜장라면 있잖아요. 네. 그것보다 확실히 더 쫄깃쫄깃해요. 면발이 조금 더 굵거든요. 그 쫄깃쫄깃함을 느낄 수 있고 약간의 단맛이 올라와요. 아 그래서 아니, 약간 우리 아이들도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이거는 오히려 아버지가 사가지고 아이들이 다 먹는 맛? 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일요일날 이제 민생짜장 요리사 에? 될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금액도 너무 좋으니까 짜장라면 네. 한 박스에 40봉지 드립니다. 40봉지 드리니까 19,800원에 한 박스를 한번 가져가 보시죠. 다 맘먹기가 미안합니다, 전화. 야, 지금 전화 근데 이제 우리가 먹방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구매를 많이 했다는 소식이 많이 아니, 들리고 있사옵니다, 전화. 지금 우리가 소개를 네. 하지 않은 그런 김상품들도 지금 막 판매가 되고 있다. 야, 50만 원 준다고. 지금 근데 최다 구매 고객이 지금 몇 분, 몇 명 정도 돼요? 아까 댓글로 야. 10개인가? 와. 아 근데 10개 구매하고 50만원 가져가면 이득이지. 신세계 내일부터 문 닫을 것 같사옵니다. 일단 여러분들 냄새는 네. 짜파게땡이랑 똑같아요. 근데 가격이 일단 너무 착하다는 거. 그렇죠. 근데 전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파랑 춘장이랑 이거 볶아가지고 불맛이 약간 납니다. 제가 제품 설명 좀 드리자면 예예 예.
어 이거 짜장면 가게에서 시킨 거 아니죠? 그냥 제 그릇은 저희 겁니다 진아. 어 여기다가 다른 걸 넣은 거예요 지금? 저는 아무것도 안 넣었습니다 진아.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 어? 진아 김치도 한 입 드시죠. 근데 왜 이 맛이 나지? 진짜 나 그 뭐지 중국집에서 시켜 먹는 그런 짜장면 맛이 나는데요? 전하 중국집도 있습니까 전하? 어 그 청나라가 청나라 어, 청나라에서 시켜 먹는 그 요리다. 청나라 사람이에요? 내가 청나라가 아니라 아니 시켜 먹었답니다. 네노 뭐 말이 많은가? 죄송합니다. 전하 지금 식사하시는데 아까 우리 댓글 보니까 네. 식사를 많이 못 하셨다는데 죄송스럽습니다 진짜. 어우 근데 너 일단 맛은 여러분들 지금 카메라로 보니까 이게 살짝 빨개 보이는데 그렇게 뭐 매운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아까 우리 그 이마트 직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품인 것 같아요. 되게 불맛이 많이 나지 않아요? 불맛? 불맛? 불맛도 조금 있고 약간 달달하면서 이제 아이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은 어, 맛이에요. 나는 살짝 달달해가지고 그렇죠.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짜파게 땡이랑 짜짜로 땡이를 섞어놓은 기분이에요. 그리고 어, 여기다가 이게 또 다르게 드시고 싶다면은 물을 살짝 좀 많이 해가지고 그 남은 짜장에다가 이렇게 자작자작하게 밥을 싹싹싹 해가지고 마무리까지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전하. 어. 이제 그만 드시죠 전하. 뭐 하루 종일 먹습니까 전하. 그래서 오늘 지금 짜장라면 40봉을 드리는 한 박스 금액이 19,8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라면 들어오신 분도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뭐니뭐니 해도 요즘 즉석밥 수요가 늘면서 김 판매도 굉장히 잘 되고 있거든요. 이제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한번 우리 그 10만원 판넬을 계속 이렇게 들어주세요. 옆에 네, 이렇게 들어주면서 이 호이무사가 보아하니 제일 바쁜 것 같습니다. 호이무사가 이렇게 들어주면서 어. 김의 맛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자 일단 이게 100% 국내산 김이에요. 자 먹어볼게요. 소리 들려드릴게요. 자 ASMR로 김부터.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막 그렇게 짜지 않아요. 우리가 원래 약간 김 먹었을 때 너무 이렇게 약간 염분이 좀 안 맞으면 약간 조금 애매한 그런 게 있잖아요. 딱 밥이랑 같이 딱 싸먹기 좋은 그 먹기 전에 나는 그 모습을 네. 보고 싶다. 그 하정우 먹방이라고 하는데 네. 그걸 한번 보여줄 수 있겠느냐? 네 잠깐만요. 자 요거 먹고 잠깐만요. 어떻게 먹어 한정욱 씨가? 그냥 그렇게 어. 아니 세로로 세로로 먹을까? 어 그렇게 그렇지 인상 더 쓰면서 내 이놈 어디 고객님한테 인상을 쓰느냐 내 이놈 인상 쓰라며 아 잘하고 있어 고객님 아 유지 60롤 구매했어요 어 나도 60개 구매하셨다고 들어가지고 잘하셨습니다 60롤이면 김먹방 크크크 아 김도 진짜 괜찮네. 이게 한 백당 가격이 얼마더라? 아 오늘 방송 진짜 재밌다라고 하신 분들이 지금 너무 많으신데요? 어? 자 지금 구매 수량 지금 쫙쫙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쫙쫙 오르고 있습니다. 구매 수량이 어이구.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냥 고객님들께서 지금 이 50만원에 욕심 좀 나시죠? 저도 나요. 지금 나도. 빨리 핸드폰 켜서 저는 지금 핸드폰이 없지만 빨리 켜서 사고 싶은데 우리 그래도 괜찮아요. 저희 많이 구매 안 하셔도요. 10만원의 상품권을 드릴 수 있는 기회도 있으니까 네. 놓치지 마시고 들으셨으면 자 이거 좋겠어요. 10만원이 저희가 이거 한 개만 이거 김이 64봉을 드릴 거거든요. 네. 이 16봉을 저희가 6개를 이렇게 드릴 거예요. 6개 드리는데 이게 11,250원이거든요. 이거 하나만 구매를 하셔도 어떤 걸 받아가실 수 있다? 방송 중에 10만원 추첨을 받아보실 수 있는 찬스가 있다는 거. 어어 지금 속보다 속보야 지금. 아이디 오 와! 지금 아나나 034님 지금 13개 구매해서 지금 50만원이 유력하세요. 자 지금 약간 경매하는 것 같은데 왜냐면 50만원이기 때문에 13개면은 13 이 정도 그래도 15만원 안 되는 금액이 10만원으로 50만원 벌어가면은 그러니까. 이거 내가 하고 싶다니까요 준아. 아 준아래 진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네. 오늘 이거 상세 페이지 들어서 하나만 구매를 하시잖아요. 화장지 각티슈 물티슈 민생기 컵라면 짜장라면까지 구매하시면 95,000원대 나와요. 오. 다 구매하셔도 네. 생필품 다 거제가 되는데 95,000원 이게 말이 그러면은 20만원 살짝 넘게 쓰시고 따블을 받아가시는 거네요? 따블이지 따블이라는 주나? 아 두 배를 근데 받아가는구나 근데 영단어를 쓰시네요 영단어를 어 어학연수 좀 갔다 왔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전화? 저기 지금 아메리칸가 아 그래요 오늘 지금 네. 이렇게 지금 김까지 보시고 여러분들 여기 보이죠 민생 화장지 3무에 3겹에 27m입니다 이거 한 이렇게 한 묶음 가는 게 아니라 두 묶음 가봅니다. 두 묶음. 60롤을 받아보실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60롤에 지금
구매를 하시면은 16,020원에 60도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네. 구매 그 후에 추첨 한해서 신세계 상품권 10만원 추첨합니다. 10분께 드립니다. 10분께. 네. 아 좋습니다. 무려 10분에게 10만원 드리고 한 분에게 최다 구매 고객 한 분에게 50만원도 드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디서도 못 보셨을 거예요. 민생 브랜드를 10%나 할인해. 안 그래도 킹 가성비에 민생 브랜드를 10%나 할인. 어디서도 볼 수 없습니다. 오늘 네. 여러분들 많이 쟁여놓으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우리가 휴지 같은 경우에는요 다 떨어져도 사러 가기가 귀찮아요. 그래서 맞아, 막 그걸 맞아. 참으면서 인터넷 주문을 하는데 오히려 이런 휴지 같은 건 저렴하게 저희가 열어드렸을 때 쟁여놓으시는 거예요. 다용도실 같은 데다가 휴지 쌓아두시면요 편하네요. 근데 오늘 거기에다 50만원까지 드리니까 오늘 같은 혜택 놓치지 않고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를 살짝 보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이마트 지금 살짝 개입해가지고 요거 27m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우리 고객님들 저도 마찬가지가 길이가 장난이 아니네. 저도 약간 생필품을 살 때 항상 휴지를 볼 때 27m 몇 미터인지 왜냐 오래 써야 되거든요. 우리가 진짜 화장실 약간 갔을 때 휴지가 갑자기 끊겨버림 다급하거든. 사람 없으면 큰일 나. 식은땀이 거기서 흐르죠. 기대도 없으면 큰일 나버리죠. 27m 세 겹인데 이 가격대 솔직히 찾아보세요. 3무까지 있는데 제가 오늘 혜택 좋습니다. 이 가격대 이 정도 퀄리티는 민생 시리즈에서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휴지 정말 좋네요. 지금 구성이 참 좋습니다. 좋아보여요 하고 많이 댓글을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품 설명을 하나하나씩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이노! 민생 시리즈의 휴지 시리즈를 보여주지 않으면 네 목을 베어버릴 것이야. 랩을 하시는 것 같은데 목을 벌고 있죠 시시야. 옆. 멋이 베놈인가. 난 몰로유. 자 일단 바로 이렇게 얘기를 드릴게요. 일단 화장지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게 지금 굉장히 잘 나간대요. 지금 보니까 화장지 구매율이 굉장히 거의 한 70% 넘게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약간 화장지를 찾는 고객분들이 좀 많다는 얘기고 그리고 왜 좋냐면 세겹이에요. 일단 세겹 그거 좀 준비를 좀 해주신 다음에 이게 천연 펄프라서 굉장히 부드럽거든요. 이게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신세계 분들도 이렇게 만졌을 때 굉장히 촉감이 부들부들해요. 부들부들합니다. 이게 천연 펄프라서 약간 딱 확실히 느낌이 나와요. 아 천연 펄프라서 이렇게 부드럽구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게 먼지가 날리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우리 또 아이 이제 있는 고객님들은 먼지가 날리면 좀 걱정을 하신단 말이에요. 산문화서 안정성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자 보세요. 먼지가 많이 날리지 않습니다. 이래서 많은 분들이 세겹을 구매를 하시는 거고 내가 만약에 깍지슈가 없다 그러면 이 화장지로 대체를 하셔도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약간 이 뒤처리할 때 이렇게 요 뒤처리 약간 할 때 뭐 하는 것이냐? 뒤처리 이렇게 약간 살짝 할 때 요거 표현이 좀 그랬는데 라면도 먹었지만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아 이래서 민생 시리즈가 굉장히 퀄리티가 좋으면서 가성비가 좋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진짜로 운이 좋은 줄 알아라 민생 유지 믿음직스러워요 라고 댓글도 올라가지고 이미 써보신 분들이 많은가 봐요. 다시 사용 후기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너무 좋다고 말씀해 주시네요. 확실히 좋아요. 여러분들이 딱 보셨을 때 세 겹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희가 다 보여드리잖아요. 한 겹 잘 보이나요? 뭐하냐 내 칼을 가지고 저 한 겹 두 겹 세 겹 잘 보이죠? 이렇게 하면 잘 보여지 느끼시시나요? 세 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루마리 같은 경우에는 일상에서 사용 뭐 코 푸는 것도 많이 푸시겠지만 화장실에 두고 많이 쓰신단 말이에요. 맞아요. 민감한 부위에 닿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 겹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 공중 화장실 같은 데 가면은 막 두 겹 화장실 뭐 한 겹 화장실이 있어요. 화장지가 끊을 때 이렇게 단면이 깨끗하지가 않아요. 아~ 뭔지 알죠? 전보 화장지 휴지를 말아서 탁 끊었을 때 끊겨야 되는데 안 끊이고 호루루 봄 내려온다 봄이 호루루 하고 떨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희는 끊으면 끊는 대로 끊겨요. 맞습니다. 이래서 여러분이 한 손으로 휴지를 끊어도 딱딱 끊기는 맛에 손맛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텐션감 나중에 두께를 좀 보여드리면서 이 텐션감이 굉장히 부드러운 거거든요. 이렇게 텐션감이 좋으니까 진짜 구매를 한번 해보세요. 저희 신세계 TV쇼핑 어플 들어오셔서 상품평도 확인해보시고 근데 오늘 그거 판넬 한번 주게 10만원 저기 이거 하나만 구매를 하셔도 그대가 들고 다니는 건 어떠한가? 들고 다니세요? 자꾸 나한테 시키네. 야야 하나만 구매를 하셔도 아 10만 원을 받아가신다. 오 하나만 구매도 추첨 대상이 되는 거군요. 추첨 대상이 그 지금 이제 잠시 후에 발표할게요. 10만 원 그냥 여러분들께 드리겠습니다. 상품권 모든 걸 드릴게요. 저희 어머니가 혹시 보고 계신다면 빨리 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저도 약간 다섯 개 정도는 샀는데 왜냐면 화장지는 쟁여두고 생필품이니까 물티슈랑 사긴 샀는데 아까 12개 정도 구매하신 분들이 댓글이 나와가지고 50만 원 물러갔네. 아니요 근데 그럼 15개를 구매하시면 되잖아요. 왜냐면
어차피 생필품이고요. 어차피 사라지는 소모품이에요. 여러분 꼭 필요할 때 주문을 해놓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최다 구매 고객에게 이게 10만원짜리를 당첨을 기다리는 것보다 네. 오히려 많은 구성을 가져가신 다음에 50만원을 누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 발표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원래 진짜 고수는 끝나기 1분 전에 끝나기 1분 전에 피치를 올립니다. 뭔지 알죠? 아, 그렇죠. 원래 마지막에. 진짜 고수들은 간을 보다가 어? 얘네 이 정도 구매했어? 나 이번에 친척들한테 다 돌려야지? 얍!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나는 이, 이걸 보니까 이게 총 해가지고 10만 원이 안 되잖아요. 95,000원. 이거 95,000원. 싹 한번 잡아주세요, 이거. 싹 한번 카메라 잡아주세요. 감독님, 이거 싹 한 번만 잡아주시겠어요? 카메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화? 뭐 나오는 거겠지. 영상이겠지. 아니, 이렇게 구매해도 10만 원이 안 되니까 저는 집들이 갈 때 차라리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건 어떨까 생각하거든요. 너무 좋다. 너무 좋잖아. 왜냐면 요즘 집들이 이런 것도 가격이 장난이 아니더라고. 그때 내가 내 친구가 이제 이사 가가지고 자기 이제 집들이 선물 가지고 오라고. 안 그러면 문 안 열어준다고. 그런 애가 있어요, 저기에. 근데 그 친구 때 이게 있었으면은 어땠을까? 오히려 받는 입장에서도 생필품이잖아요. 어땠을까? 다 먹는 거고, 다 입는 거고, 다 쓰는 거기 때문에. 맞아, 맞아. 고객님들이 받았을 때 굉장히 만족스러울 거예요. 오늘 같은 날은 쟁여두세요. 오늘 같이 이렇게 큰 혜택 드리는 날이 저희 신세계 1년 방송하면서 이런 적이 없었어요. 맞아요. 지금 저희 신세계 1년 좋은 제품들 너무 많다고. 민생 믿고 샀어요. 아이다님께서. 하나 구매하시면은 10만 원의 혜택이 있을 거고요. 여러 개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는 50만 원 혜택이에요. 50만 원이면요. 아니 생필품을 구매했는데 신세계 백화점 본점을 가셔도 돼요. 상품권 쓰는 맛이 있잖아요. 그리고 남으면 또 뭐 30%인가 좀 환급해 주지 않아요? 남으면? 잘 모르겠습니다. 현금 맞아요. 네, 현금으로 좀 돌려주는 걸 알고 있어요. 50만 원을 가져갈 수 있다면 저 같으면은 이참에 친척, 사촌, 전화 다 돌립니다. 그리고 하나만 구매를 하시더라도 추첨을 통해서 10만 원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역사상 이런 혜택은 없었습니다. 자, 역사상 이런 혜택은 없었습니다. 고객님! 자, 우리 신세계 지금 분들도 지금 200분 넘게 보고 계시는데 진짜 이거 민생 화장지 이렇게 구매해보세요. 제가 지금 하나 넣었거든요. 물에도 잘 녹아요. 이렇게 천연 펄프라서 그냥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흔들고요. 요즘 같을 때 휴지에다가 버리는 게 없어요. 아니, 휴지통에다 버리는 경우가 잘 없어요. 변기통에 넣고 내리거든요. 그냥 끝! 이게 필요한 거예요. 다 녹아요, 다 녹아. 지금 화장지 구매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제 피치 올라간다. 피치 지금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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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제 끝나 올라가요. 올라가요. 우리 왕님 지금 올라가요. 올라가요. 올라간다? 자, 원래 마지막 영화 보면 우리가 뭐 할 때도 약간 마지막 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호르르 올라간다니까 왜 내려온다 그래? 올라갑니다, 지금. 지금 올라갑니다. 마지막에 우리 나잖아. 우리 나잖아. 지금 시간이 지금 what time is it now, baby? 영어로 썼습니까, 저는? 시계가 맞지도 않는데 뭐하러 차고 다니십니까? 영업당한 구매하고 왔어요. 상품 진짜 좋은데 가격 너무 착해서 영업당한 왔어요. 그럼 저희가 50분에 정확하게 우와! 나왔다. 잡아주세요. 5명만. 저희 PD님도 쫄 줄 아시네요. 오 마이 갓. 왔어. 공유합니다. 전화. 이거를 아이디를 이렇게 스케치북을 돌려서 오픈을 할까요? 그럼 어떻게 오픈할 것입니까, 전화? 난 읽어드리려고 그랬어요. 아유, 발음이 안 좋습니다, 전화. 저희가 직접 지금 10분 중에 신세계 10만원 상품권 당첨자 10분 중에 5분. 총 5분입니다 여러분들. 아, 떨린다. 지금 방송 보고 계시면 너무 좋으실 거예요. 자, 일단은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안 돼. 나 내가 긴장돼. 어떡해. 하나 둘 하나 둘 셋. 짜잔, 축하드립니다. 자, 스크린 캡처하시고 네 보세요. 보세요. 지금 혹시 내 아이디가 있는지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QK알림, 그 다음에 KYK님, WOO님, 그 다음에 김땡영님, OWN님 축하드립니다. 박수 주세요. 와,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대박 축하드려요. 테드창님께서 추천 방식이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추천 방식은 저희가 랜덤 추천입니다. 기계식 프로그램이 있을 거예요. 네, 그 추천 프로그램이 꽃미남이 돌려가지고. 당첨되셨다고. 야! 아싸, 좋다. 꽃미래님, 와. 자, 근데 저희가 5명을 뽑았잖아요. 네. 아직 5명 넘었다. 아직 5벌 넘었다. 오직 신문은 5명 넘었다. 그리고 지금 AGH님 천연 펄프인가요? 네, 화장지 천연 펄프고요. 맞아요. 세 겹에 27m입니다. 요거 살짝만 보여드리고 프로모션 얘기를 드릴게요, 감독님. 자, 저희가 지금 민생 화장지 시리즈가 잘 나왔는데, 자, 지금 산무 안전하죠? 세 겹에 두꺼워서 부드럽죠? 천연 펄프예요. 27m라서 오래 쓸 수 있습니다. 요거를
한 팩이 아니라 이렇게 두 팩으로 드릴 거예요. 두 팩으로 와. 60롤 드릴 거니까 우리 AGH는 한번 구매를 해보세요. 저희가 그 이마트 24에 민생 시리즈는 원래 할인을 안 하거든요. 근데 오늘 1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꼭 구매를 부탁을 드리겠고, 구매를 하시면 어떻게 된다? 아직 다섯 분 남았습니다. 아직 다섯 분 남았어요. 아 근데 진짜 우리 다섯 명 너무 네이버 고객님들은 굉장히 남이 잘 되는 거를 잘 보시네요. 축하를 많이 해주세요. 아니 여러분들 안 되면 안 되면은 약간 나 같으면 아 내가 됐으면 좋겠는데 아직 다섯 분 남았습니다. 다섯 분 아직 남았어요. 빨리 빨리 해주세요. 아니 여러분들 혹시나 해가지고 아이 이게 설마 내가 당첨 되겠어? 근데 내가 지금 생필품이 필요하네. 그래 어차피 필요한 김에 한번 사보자 해가지고 휴지 하나 샀는데 10만 원 혹시 몰라요 여러분들 10만 원 당첨이 이게 그러면은 약 한 8배 정도 이득 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휴지뿐만 아니라도 물티슈, 라면, 짜장라면, 깍티슈, 미용티슈까지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혹시 모르니까 하나라도 구매하시면 자동 응모됩니다. 그리고 최다 구매 고객에게는 우리 네. 어디 있어요? 50만 원 상품권 갑니다 지금. 제일 중요하죠. 50만 원 상품권 이제 정확히 15분 남았습니다. 저 지금 어머니 사드렸어요. 저희는 드려본 적이 없어요. 저희는 방송 중에 50만 원을 드려본 적이 없어요. 맞아 맞아. 저도 회사에서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우리 고객님들에게 돌려드리는 거니까 네. 오늘 같은 날은 쟁여두세요. 지금 화장지 굉장히 잘 나가고 그다음에 미용 티슈, 꽉 티슈, 그다음에 김. 아니 지금 김이 잘 나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한창 대란 있었을 때 있잖아요. 대란. 아 화장지 생필품 대란 있었어요. 대란 있었을 그때 때? 가장 제일 나가던 베스트 3가 화장지, 미용 티슈, 김이었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 제품 제일 잘 나갑니다. 와 근데 이거 상상만 해도 너무 행복하다. 그렇죠. 10만 원 받아가지고 아니 이거 10만 원권을 주는 거죠. 10만 원권짜리 다섯 개. 이거 그러면 그 다음 다섯 분은 또 언제 추첨하는 건가요? 한 5분 뒤에. 방송 와! 끝나기 5분 전에 추천하는 게 여러분들 그때까지 구매를 해주시고 최다 구매 고객 애기님께 최다 구매 고객님께서는 준아 전아 미안하다 말이 절지 맛이 없어서 이게 내 목을 열었다 아니 얘기 최다 구매 고객님께서는 우리 50만 원 상품권 갑니다 여러분들. 오늘 혹시 몰라요 아침부터 그래 오늘 내가 생필품이 필요했으니까 휴지 하나 사볼까? 짜장라면 하나 사볼까? 그래 컵라면 하나 사두자 김 사두자 해가지고 구매를 하셨는데 5만원 상봉, 아니 10만원 상봉이 당첨이 될 수 있고 많이 구매하신 고객께서는 오늘 50만원 상품권 당첨됩니다 여러분들. 기대 많이 많이 해주세요. 자 지금 와 지금 대박이다. 이제 50만원을 거의 지금 조금 더 여러분께서 파이팅 좀 해주셔야 되겠다. 조금 더 빨리 진짜 상상해보세요. 백화점에 가가지고 10만원권을 드려요. 아 나 살 거 있는데 니트 사야 되는데 10만원짜리 다섯 개 딱 이렇게 딱 이 봉투 안에 들고 매장 내가 가고 싶은 데 가는 거야. 뭐 약간 명품 매장도 내가 좀 이렇게 부담 없이 가는 거야. 지금 김이 잘 나가니까 김 또 먹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이거 하나만 구매를 하셔도 10만원을 받아가실 수 있는 찬스가 있다는 거 추첨을 통해서. 네 이놈 천천히 오지. 장갑을 끼고 있는데 이제 들어오느냐. 자 그럼 요거 얘기해드리면 되잖아요. 네 얘기해보세요. 자 이제 10만원 이게 김 하나가 이게 얼마죠? 지금 김이 총 11,250원 64봉이 갑니다. 16봉으로 와. 잠깐만요 요거 들고 있어봐요. 내가요? 네 살짝 들고 있어봐요.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요거 살짝 이렇게 보여드려야겠다. 김 저기 있어요 저기. 이게 계단 그러면 선생님 왜 다 망가뜨리세요. 오. 자 기사님 보세요. 네 김이에요. 김은 뭐 100% 국내산 김입니다. 여러분 바삭바삭한 소리 한번 들어보시고 일단 잘 들렸겠죠? 다음에 한번 먹어볼게요. 나도 이거 해보고 싶었거든 이거. 근데 김 아시죠? 이게 입안에 들어갔을 때 바삭하고 딱 깨져야 맛있는 거거든요. 입안에서 짭조름하고 그리고 짭조름하고 아니 진짜 그러신 분들 계시더라고. 그냥 배고프셔가지고 출출해가지고 김만 드시는 분들도 계셔 간식으로. 그리고 그냥 우리 엄마 생각나지 않아요? 막 엄마가 학교 가기 전에 야야야 대충 이거 따가지고 이렇게 줄 테니까 하나라도 먹고 가. 야 하나라도 먹고 가. 근데 64봉을 드려요? 그 여기 계란 반숙 있으면 끝나. 그렇지. 계란 프라이 그냥, 있으면 끝나. 이거 근데 엄마 생각나는 것 같아. 엄마 빨리 구매해 50만원 받아가게. 빨리 나도 하는 거. 왜 형? 내가 먹어야 돼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야야야야 야, 그 학교 좀 늦는다고 좀 혼나니? 그냥 먹고 가. 오. 요즘 즉석밥 집에 많이 구매해 놓으시죠? 네. 근데 밥만 있으면 허전하셨을 거예요. 급하게 나가야 되는데 김이랑 김치만 있으셔도 정말 김이랑 밥만 있으셔도 정말 간편하게 그렇죠. 김치까지 그냥 흰쌀밥에 김만 있어도 되죠 뭐. 이놈 네.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할까? 너무 맛있어. 자 이제 입 주변을 한번 닦아줘요 그거.
뭘로 닦을래요? 난 물티슈로 닦을래요. 물티슈로. 자, 물티슈도 저희가 200매로 가잖아요. 200매. 이거 그리고 또 토케병실이라 꺼내기도 편하고. 잘 닦인다. 잘 닦여요? 저는 물티슈 잘 닦여요. 근데 여기만 조금 늙었네. 화장이 지워져서. 아니 지금 그래그래님께서 네. 물티슈 구매 완료. 아 잘하셨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팔을 내놓으라 이 자식아. 네, 미니뱅 시리즈 정말 좋습니다. 우리 그럼 상품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까요? 전체적인 상품. 전체적인 좋죠. 상품을 그럼 제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집어드리고 이제 네. 마무리 한번 이제 추첨을 한번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김을 쓰러뜨려서 말을 해야지. 여러분들께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상세 페이지를 조금 보시면 좀 자세하게 가격을 이렇게 보실 수 있으니까 지금 왜냐면 시간이 없어요. 지금 바로 상세 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50만 원 이제 뽑습니다. 10만 원을 뽑고 이제 50만 원 드릴 거예요. 자, 이제 민생 화장지 저희가 60롤 이걸 두 개 드릴 거예요. 이렇게 두 개. 두개 60롤 이렇게 드리고 10% 전품업 특별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짜장 라면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김, 그 다음에 물티슈, 그 다음에 이거 민생라면. 요게 진짜 맛있어요. 아, 저... 이게 오. 가격 대비 솔직히 육개장이 약간 사발면보다 조금 더 얼큰하고 맛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도 이것도 구매를 해보고 아침에 해장할 때 너무 좋잖아. 반찬 없을 때 그냥 라면 하나 뚝딱이거든요. 자, 그리고 미용티슈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이 약간 얼굴 닦아줄 때나 그럴 때 좀 걱정을 많이 하시죠. 사무에다가 250매 그리고 천연 펄프 중에서도 소재 좋은 소재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2개 이렇게 드릴 거니까 여러분께서 상세 페이지 보시고 구매를 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아니 튀는 아줌마님께서 4개나 구입했는데 당첨됐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가요? 누가요? 튀는 아줌마님께서. 튀는 아줌마? 네. 오. 지금 채팅창이 만 분이 넘게 지금 보고 계셔가지고 채팅창 네. 올라가는 속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민생 가격 정말 엄청 싸네요. 시리즈 좋네요. 대박나세요. 라고 말씀해주시고 오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미 5분은 추첨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머지 5분께 구매하신 고객에 한해서 한 개라도 구매를 하시면 나머지 5분께 보이죠? 신세계 상품권 10만원짜리 5분께 갑니다. 5분께 지금 큰일 났습니다. 속보가 왜요? 왔어요. 왜요? 왜요? 50만원 당첨자가 살짝 지금 약간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데 변동이 됐나요? 혹시 네이버 아이디 BANANA033님 바나나033님 서별희님 혹시 방송 보고 계신다면 채팅 좀 남겨주십시오. 네, 서땡희님 채팅 좀 남겨주시고 고객님을 찾습니다. 에? 고객님을 찾습니다. 자, 사람을, 서별희님 사람을 찾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이 지금 최다 구매 고객 50만 원 이거 어떻게 근데, 될까요? 지금 나온다.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저분이 확실한지 아니면 저분을 따라잡는 분이 바로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원래 끝에 역전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레이스는 끝까지 가야 돼요. 팁을 알려주면은 이분께서 몇 개 정도 구매를 하셨다고요? 아 이분께서 최다 구매라고 하는데 저도 지금 피니에서 제대로 못 들었거든요. 13개! 자 그럼 14개 구매하시면 여러분 50만 원 받아가는 거예요. 와. 13개! 잠깐만. 대박이다. 13개 오 그럼 한 엄마! 아니 두 배야 지금 그래봤자 엄마, 엄마 안 보고 있어. 누나 안 보고 있어? 누나 이거 구매해야 돼. 그러니까 품목이 13개거든. 그러니까 컵라면 13개 사자. 13개 사자. 맞아요. 오늘 굉장히 구매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조금만 더 노력하시고요. 지금 10만 원의 주인공도 아직 5분이나 남았어요. 와. 10만 원의 주인공이 아직 남았다는 거는 아 이거만큼도 노력을 볼만 합니다. 저희 오늘 왜 이렇게 돈을 상품권을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많이 주신 거예요? 우리 전화? 오늘 대한민국 힘내라 프로젝트 3탄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힘내야지. 우리 모두가 힘나는 것 같긴 하다. 아니 그리고 나는 그래. 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필요한 거 샀는데 상품권이 당첨된 거예요. 그냥 이걸 내가 억지로 사는 게 아니라 생필품은 그렇죠. 필요하고 휴지가 필요하고 우리 물티슈가 필요하고 김이 필요하고 하니까 구매를 했는데 덤으로 신세계 상품권이 당첨됐네. 그렇죠.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여러분. 아침부터 지금. 야, 이건 박수 한번 치자. 우리 전화가 너무 좋은 말 해줬다. 네 이놈 뭐 전화한테 박수를 치는 거. 죄송합니다. 고개를 조아려라. 죄송합니다. 지금 어이가 없구나. 자극이었구나. 네. 자, 이제 추첨 이제 지금 결과 이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점점 나오고 있는 것 같으니까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렇게 포장 상태도 이렇게 박스로 이렇게 깔끔하게 최대한 안전하게 이게 부서지지 않게 물건이 변형이 일어나지 않게 이렇게 보내드릴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카메라 우리 멀리서 한번 잡아주시겠어요? 여기 이거 놔놓고 보이시죠? 이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 여섯 박스 보이시나요? 여섯 박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총 상품입니다. 근데 이거 이렇게 해도 10만 원이 안 돼요. 근데 10만 원이 안 되는 금액에서 내가 오늘 집, 내 생필품, 자취방 꽉 채워놓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 라면, 짜장라면이 내 거기 어디야? 선반에 있고요. 선반에 있다면
솔직히 저 같으면 약간 뭐 주변에 식당 하시는 분들이나 추천해 줄 것 같아요. 어, 그치. 네이버 방송에 이거 하는데 지금 구매해가지고 어차피 휴지 필요할 거 아니야? 공동 구매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오늘 공구하시는 분들 빨리 연락하세요. 네, 약간 그렇게 노려서 50만 원 했을 거예요. 솔직히 저희는 네. 할 수 있는데 출연자라서 안 한 거거든요. 저희는 만약 돼도 안 줄 거예요. 맞아. 우리가 당첨될 수도 없고 진짜 저였으면 진짜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주변 사람한테 알려줘. 야, 지금 네이버에서 맞아요. 네이버 쇼핑 라이브에서 지금 50만 원 추첨한데 근데 생필품이야. 가게에 이렇게 넣어, 몇 개 휴지 이렇게 넣자, 내 것도 넣자, 이렇게 딱 구매하면 딱이거든. 아~ 네, 오늘 그리고 요거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은 네. 여러분들 이 이마트 24 민생 시리즈는 역대급 할인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원래 근데, 자체도 거품을 뺀 금액이기 때문에 신세계 그 기업 자체에서도 세일을 잘 안 들어가는 브랜드예요, 민생은. 근데 오늘 무려 10% 할인을 도와드리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왜 10% 들어갔냐? 네. 대한민국 힘내라 프로젝트 3탄이기 때문에 우리 신세계 TV 쇼핑이랑 함께 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께 어마어마한 할인율, 어마어마한 좋은 상품 가져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다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오늘 구매 고객에 한해서는 어떤 거? 신세계 상품권 들고 한 개라도 들고 구매하신 분은 신세계 상품권 10만 원 계속 쭉 상당의 상품권을 가고 최다 구매 고객님께서는 오늘 50만 원 보이시죠? 50만 원 상품권 갑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계속 그냥 들고 있으세요. 기대해주세요. 지금 몇 분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대박 크크크. 어 그냥 웃겨서 크크크인가요? 전화 그냥 계속 들고 계세요. 이렇게 가만히 있어. 이렇게 가만히 있으세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지금 올라갑니다. 금액이 바뀌었습니다. 16개를 구매하신 고객이 늘어났어요. 이게 뭔가요? 자, 지금 정확하게 13개에서 원래 그 바나나님이 1등이었는데 지금 16개 구매해서 전세 역전이 됐습니다. 지금 저희가 다시 지금 알아보고 있거든요. 네이버 아이디 JH3045님 댓글 달아주세요. 자, 채팅 아이디를 알려주셔야 돼요. 야 이게 네. 역시 마지막에 이렇게 오네. 자 여러분 쭉쭉 와. 나 소름 끼쳐 지금. 16개 들었어. 다시 아이디 한 번만. 네이버 아이디 다시 말씀해줘요. 네이버 아이디 JH3040님 4545님 3045야 지금 야, 잠깐만 지금 댓글 하고 있어. 댓글 달릴지 안 달릴지 지금 막 얘기를 하고 주변 사람한테 알려주고 그래가지고 영업 제대로 당하셨어요! 영업 제대로 당하셨어요 지금. 영업 당함님 영업 당했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리미트 지금 아직 지금 계속 3분 지금 남았어요. 3분 남았어. 어떻게 될지 몰라. 어떻게 될지 몰라. 16개예요. 16개. 지금 최다 구매 고객이 16개예요 지금. 아니 지금 보이세요? 우리 피디님이나 지금 파트너들 계속 이렇게 했는데 지금 계속 바뀌는 것 같아. 지금 지금 공개하려고 했는데 지금 바뀌고 있는 것 같아. 아직 축하하기도 이르고요. 지금 마지막에 기분 좋아하기도 일러요. 그럼 우리 저거는 어떻게 돼? 지금 5분 남은 건 언제 추첨해요 저희? 10만 원 나왔나요? 지금 쓰고 계시는구나. 10만 원 쓰고 계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오늘 아니 홈쇼핑이 왜 이렇게 흥미진진해? 아니 저희가 이럴 수밖에 없는 게 네. 오늘 이렇게 흥분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역대급 행사거든요. 와 지금 올라가 보여 지금 쫙쫙 올라가. 와 쭉쭉 올라가. 지금 11,300명 돌파했어요 지금. 와 지금 대박이다. 일단 10만 원 저희가 드디어 10만 원에. 근데 16개 못 이기세요? 난 솔직히 라면만 20개 사도 와 8.28 어떻게 보면은 28.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와 아니 50만 원을 드리잖아요 저희가. 와 50만 원. 그러니까 이건 거지. 내가 어차피 사야 될 물건이니까 샀는데 감독님 구매하시게요? 어떻게 하다 감독님 지금 감독님 지금 구매하시게요? 가면 핸드폰 내려놔요 감독님. 감독님 핸드폰 내려놔요. 사투리 해놨다. 솔직히 우리는 하면 안 돼요. 저희 직원들은 하면 안 되고 드려야 되니까 솔직하게. 영업당하니 지금 신나셨어. 대박 가자. 가자. 과연 영업당한님을 이제 뒤로 밀릴 수 있는 자, 2분 남았습니다. 2분 남았습니다. 2분. 일단 2분. 10만 원 저희가 드릴게요. 한 개만 구매하셔도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드리는 10만 원권 드리겠습니다. 5분 나왔습니다. 5분 나왔어요. 고객님 나가지 말고 기다리세요. 오늘 방송은 알림 설정까지 눌러놓으신 거 추천드릴게요. 지금 영업당한님께서도 네, 불안해.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맞아요. 진짜 모르는 아직, 거예요. 아직 기다리셔야 네. 돼요. 자 나왔습니다. 자 이제 10만 원 바로 공개할게요. 근데 여러분께 부탁 하나 드릴게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알림 오른쪽 있구나.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렇죠. 그러면 드릴게요. 자 10만 원 캡처 찍으세요. 자 저희가 아이디는 다 읽어드리진 못할 것 같고 자 캡처를 이렇게 이렇게 바뀌었대요. 자 그럼 스크린샷 찍어 신세계 10만 원 상품권 당첨자 JHD Y NLY님, PSY님, BUN님, MIK님,
이거 오. 다 이렇게 지금 확인을 하세요. 자, 5, 4, 3, 2, 1 캡처 완료. 쳐주세요 빨리. 자, 와. 20개 구매하신 분이 나왔어요. 20개 영업당하신 죄송해요. 네이버 23개로 자, 올라갑니다. 23개로 변경이 우와. 됐어요. 지금 20개에서 23개로 구매하신 분 있으세요 지금? 몇 분 남았어요? 방송 몇 분 남았어요? 막 늘었어. 이제 지금 네. 기준이고 네. 이거 구매 취소하시면 자동 취소된다는 거 마지막 공지하고 발표할게요. 네. 아~ 네. 지금 이제 마지막이에요. 저희 23개 구매하시는 분 찾아서 이제 50만 원 드릴 거고요. 네. 여러분 만약에 구매 취소하시게 되면은 10만 원짜리 상품권도 되신 분들도 다 취소가 된다는 점 아~ 확인해 주시고 어차피 쓰실 생필품이에요. 맞아요. 어차피 사용하실 생필품이니까 저희가 또 좋은 혜택을 가지고 오면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환불 없이 모두 다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추첨 뽑고 우리 네이버 관계자분들이 좀 이렇게 보신 다음에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희가 1분 안에 끝날 테니까 조금만 이렇게 기다려주시고 지금 막 PD님도 급해가지고 손이 영타를 묻히고 한글 타로 쓰세요. 저희가 아이 떴습니다. 아이 나왔습니다. 이것만 드리고 몇 개인가요? 몇 개인가요? 읽어주세요. 아이디 좀 아이디 일랑님 아이디 ILLRANG 1. 와우.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 달아주세요. 보고 계신가요? 지금 보고 계신가요? 자, 댓글 달아주세요. ILLRANG 1. 1. 23개 구매로 50만원 당첨이 되었습니다! 빠빠빠. 보고 계신가요? 방송 보고 싶은가요? 아, 방송 보고 계신가요? 지금? 잠깐만요. 지금 댓글 확인할게요. 댓글 확인해서 이제 드리겠습니다. 올라오나요? 올라오시나요? 영업당하니 축하드려. 이제 끝나셨습니다. 자. 어이? 잠깐만. 어? 자 이제 끝내야 되는데. 어! 끝! 잠깐. 자 끝. 그림맘님이 변경됐습니다. 오. 자 그림맘님. 그림맘님. 그린스맘님. 네. 자 25개 끝. 이제 더 이상 안 돼요. GREENSMOM 25개로 구매. 그린스맘님 댓글 남겨주세요. 그린스맘님. 어 끝 끝 끝. 저희는 이제 이렇게 선물을 왕창 드리고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물도 드리고 네. 오늘 여러분들한테 진짜 좋은 상품, 좋은 네. 가격에 만나뵈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아 진짜 오늘 마지막 한마디 하시죠. 네, 그리고 이마트 24가 이 민생 시리즈가 정말 가성비 최고거든요. 네. 생필품은 우리가 모두 다 쟁여두고 쓰는 거니까 이 초특가 기회 때 꼭 구매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신세계 TV 쇼핑 알림 설정 많이 그렇죠. 해주시고 저희가 좋은 이런 또 이벤트 추첨을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들고 오도록 할 테니까 많은 네.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방송에서 좋은 상품, 좋은 가격으로 만나요. 안녕! 전하! 고생하셨습니다, 전하! 야야! 네이버!